4176님 두 분 뭔가 진짜로 부녀지간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성장 일기 영화라고 했어요. 저희 고정 게스트 김세훈 영화 애호가가 계신데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반짝거리는 배우들의 발견이라고 정말 극찬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두 분은 영화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수경이하고 저는 회사 같아요. 회사 같은데요.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경이가 뭐 이런 영화를 하나 하게 됐는데 충청도 사투리가 좀 필요하다. 네. 혹시 선배님 주변 분 중에 충청도 분 안 계시냐. 그래서 그런 후배를 한 명 소개해 줬죠. 그 사투리 때문에. 근데 저희 대표가 선배님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나리오.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가 해? 그랬더니 선배님이 하시면 좋죠. 그래갖고 그래? 내가 해도 되나? 감독님 뵙고 저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게 됐죠.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어찌 보면 좀 특이한 인연으로 시나리오를 접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수경 씨는요? 저는 우선 시나리오부터 받게 돼서 네. 시나리오 읽고 회사에서 어떤 거 같냐 해서 저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오디션 보고 이제 합격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끌렸어요? 요즘 잘 볼 수 없는 영화 같았어요. 그때 제가 즐겨보던 영화들 일본 영화들이었는데 그때 그 제가 즐겨보던 영화들의 분위기랑 비슷한 느낌이 나왔어요.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에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단편을 장편으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감독님은 어쨌든 했던 작업을 뭔가 좀 다시 각색을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까 문자 주셨던 그 감독님과의 호흡은 어땠는지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의식하지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뻔하게 대답하시면 우리가 좀 의미가 없잖아요. 호흡은 잘 맞았나요? 아니 호흡이 잘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작은 영화기도 하고 정말 식구 개념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네. 뭐 헤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전날 다 찍고 헤어졌는데 24시간이 되기 전에 다시 또 다 만나요. 그러니까 무슨 뭐 호흡이 안 맞는다, 호흡이 맞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떠들면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수경 씨도 자연스러웠어요? 네, 저희 진짜 거의 같이 사는 것 같았어요.